딸은 연금보험은 추천 안 해드리는데 5% 확정형인 이 상품은 정말 대박입니다. 대박. 보호망. 안녕하세요.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님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. 지금은 이제 7시네요. 지금 회사에 가고 있는데 아 지금 어저께 월요일이라 그러는지 아, 저도 월요병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저께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. 주말 내내 일해서 그런지 어저께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했거든요. 아 근데 집에 와서 정말 침대에서 씻고 나서 바로 쓰러졌어요.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지금 회사에 나왔는데 좀 많이 피곤하네요. 화요일인데 벌써 한 금요일 목요일 된 것 같아요. 지금 얼굴 많이 좀 몇 년 늙어 보이죠. 네. 그래서 부랴부랴 씻고 지금 나왔는데요. 아 어저께도 그 무해지보험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보험이랑 뭐 수술비보험 요즘에 수술비보험 가성비 좋아서 지금 많은 회사에서 정말 좋게 상품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그래서 제가 좀 늦게라도 좀 연락드려가지고 설계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그날그날 문의 온 거 제가 다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쁜 건 제 몫이고요. 제가 바쁘다고 뭐 이렇게 연락 안 주시거나 뭐 불편하지 마시고요. 뭐 당연히 여기저기 비교하시고 또 상담을 원하시니까 또 무료 상담이에요. 누구처럼 뭐 유료 상담 아니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요. 제가 있는 경험과 제가 있는 지식 내에서 총동원해서 최대한 뭐 고객이 100% 만족이란 건 없겠죠. 근데 최대한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설계랑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원하시는 쪽으로 설계를 해드릴게요. 자 29일까지만 이제 DGB 생명 연금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. 저도 지금까지는 연금보험 제가 추천 잘 안 해줬거든요. 추천을 잘 안 해드린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 영상을 몇 개 찍은 게 있어요.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렇게 하면서 연금보험은 무조건 추가 납입해라.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원 납입했으면 월 보험료 50만원 납입하지 마시고 25만원만 납입하시고 25만원은 추가 납입하셔서 일단은 원금 도달이 빨리 되고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돼서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추가 납입 그리고 연금보험은 단점이 많다. 일단은 원금 도달까지가 10년 정도 걸리는데 거의 다 대부분 분들이 원금 도달 10년 될 때 해지를 한다. 그리고 뭐 20, 30년 유지하면 좋겠는데 10년 유지한 사람들 거의 드물다. 그리고 또 하나는 20, 30년 후에 그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는데 지금 5,000원이다. 10배 올랐잖아요. 그러면 솔직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그게 높지 않아요. 그래서 뭐 20, 30년 후에 그때 원금 대비 150%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연금 소득으로 매월 아니면 평생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메리트를 못 느꼈는데 이 DGB 생명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 이 상품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단리 5% 확정금리를 주고요. 그리고 일단 안전하기 때문에 뭐 펀드에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원금 손실도 깔 리가 없어요. 원금 보장도 된다는 거죠. 결론은 물론 이 100세 시대 연금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도 타사와 똑같이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뜨기 때문에 원금 도달하는 데까지 좀 늦게 걸려요. 근데 정말로 내가 20년 30년 이 상품은 내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져가 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내가 어떻게 하든 연금 재원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만한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그러죠. 아 삼성 교보 하나도 아니고 DGB? 이거 어디 은행이야? 대구은행? 그리고 DGB 이거 뭐야? 이러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계세요. 일단은 보험회사가 망할까 할지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고요. 또 하나는 일단 5,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는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대구은행 매우 탄탄해요. 저기 지금 그 예전부터 TV에 선전했잖아요. 이서진이. 기억나시죠? 그래서 DGB 생명 일단은 옛날 우리 아비바 인수한 데인데 일단은 이 회사 상품이 뭐 메리트가 있고요. 근데 좀 아쉽게도 29일날 판매 종료가 돼요.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9월 22일이거든요. 앞으로 7일밖에 안 남았어요. 9월 29일이면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상품은 저도 일단 다른 지점장이나 다른
법인이나 다른 데서 이 상품을 그전부터 많이 취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시켜줬는데, 저도 그전부터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을 이 상품을 추천을 해줬는데, 제가 공부해본 결과 이 상품은 정말 대박이에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, 아, 1년이나 2년 전에 좀 이 상품을 판매를 할 걸 단 7일밖에 안 남았는데, 아, 7일 동안 많은 사람을 알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연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저한테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주세요. 일단 타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. 이 상품 자체적으로 대박이에요. 대박. 왜냐면 금리 5%는요,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공실률도 내려가잖아요. 근데 일단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. 경험생명표가 바뀌어서 연금의 축소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.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, 상품 자체적으로 통으로 판매 중지가 되는 건 처음이에요. 정말 이례적이라는 거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, 일단은 이 상품은 단리 5%가 주고 정말로 초장기로 가면은 정말 원금 대비 2배 정도가 나와요. 네, 그 때문에 원금 대비 2배 정도 나오는 연금 상품은 거의 다 없어요. 근데 이 상품은 이제 원금 대비 2배가 나오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판매 중지 시킨 이유가 뭘까요? 인기가 많다? 아니면은 보인들이 손해다? 어떻게 보면 역마진이죠, 역마진. 근데 이 상품 제가 봤을 때 역마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어저께 부랴부랴 또 하나 가입을 했는데 정말 마차 탔어요. 근데 일단은 연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 상품이 그 단점이라고 하면 원금 도달까지는 타사보다는 1, 2년 좀 늦어요. 그런데 연금은 어차피 초장기 상품이잖아요. 물론 중도 인출되고 추가 납입 탓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납입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설계사처럼 30만원 다 기본계 안 하거든요. 아, 뭐 10만원이나 15만원 하시고요, 나머지는 추가 납입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고객한테 유리하게끔. 추가 납입하면요, 추가 납입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. 그 15만원은 사업비가 빠져서 원금 도달까지 늦게 되지만 나머지 15만원은 거의 다 적립이 되거든요. 그래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이랑 내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0세시대의 평생소득 연금보험 DB 상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. 유튜브 영상이 한 3, 4개 정도 올릴 예정이에요. 단 시간이 며칠 안 남았지만, 그런데 일단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좋은 상품 알리는데 제 의무가 있으니까,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, 저 보험왕 뭐 보장성 보험이나 건강보험만 하는 거 아니네, 종신보험도 하고 연금보험도 하고 저축도 많이 하는구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상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저축보험이고요, 노후 대비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이에요. 그래서 이 상품 하나 정말 가입을 하시면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연금을 막차를 탔고요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상품 단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험회사가 역마진일 때, 이제 그런 상품이 있어요. 간혹가다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이제 회사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도 치고 빠질 때가 있어요. 뭐 옛날에 있죠. 뭐 금리 확정금리 10%, 7% 아니면은 뭐 비갱신용 실손 아니면 비갱신용 뭐 건강보험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거 있을 때 치고 빠지면 돼요. 근데 이럴 때 회사들이 한 두 달, 세 달 정도 가입을 시키고 바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호응이 될지 몰랐네 이러고 보험회사도 나중에 손해율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판매 중지시켜요. 바로 그 상품이 이 상품이란 거예요. DGB 100세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이요. 그래서 이 상품 연락 주시면 정말 괜찮아요. 일단 추가 납입 수수료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 초반에 원금도 됐지만 나중에 정말로 원금 대비 뭐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, 정말로 이제 확정이요. 금리 5%이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가 점점 내려가잖아요.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후진하는데 제가 삑 안 눌렀으면 진짜 100% 박았네요. 아 진짜. 네. 살렸다 내가.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까지 제가 운전 잘하는데, 저도 웬만하면 주차할 때만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아무튼 그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, 노후 대비 원하시면 DGB 생명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밖에 없다,
네,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이따가 회사에 가가지고 타사랑 비교를 꼼꼼히 하면서 왜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9월 말까지 이제 7일 동안 무해지 종치이나 무해지 건강보험이나 이런 DGB 생명 연금보험이 이제 없어지니까요. 그 전에 생각 있으셨던 분이라면 빨리 연락을 주시고요. 항상 보험왕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